안녕하세요, 오리씨입니다. 오늘은 웜톤 중에서도 봄 웜톤, 피부톤에 어울리는 블러셔들을 모두 보여드리고, 오리씨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5가지 제품을 골라서 베스트 5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고! 짜자잔! 오, 너무 좋겠다. 이게 지금 봄 웜톤에 어울리는 것과 한두 개는 좀 섞여 있긴 한데요. 제가 블러셔들 진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아크릴로 되어 있는 거고, 원래 이거는 네일을 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원래 이게 두 개를 주문했는데 하나가 부서져서 가버리는 바람에 짝이 없어요. 이렇게 블러셔들만 쫙 있어요. 어우, 엄청 무겁네. 내려놓을게요. 봄 웜톤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러고 느끼는 거는 캘리포니아랑 단델리온입니다. 단델리온은 워낙 국민 블러셔잖아요. 모든 사람이 써도 되는 그런 컬러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쿨톤, 웜톤 할거 없이. 근데 봄 웜톤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기 때문에 핑크톤 중에서 구한다면 단델리온이 진짜 무난해요. 캘리포니아 요거, 요게 지금 어떤 컬러냐면 진짜 딱요 예쁜 오렌지 컬러인데 조금 색이 있어요. 근데 막상 바르면 막 미친 듯이 빨갛다기보다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느낌이거든요. 봄 웜톤 분들한테 좀 이렇게 블러셔로 내가 오늘 좀 약간 홍조끼를 주고 싶은 그런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좋은데,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 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골드러쉬 같은 거는 조금 어둡거든요. 요런 거는 가을 웜톤 분들한테 어울리지 않을까요? 좀 약간 베이지스럽고 요런 느낌들은 단델리온이 가장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무난하고 웜톤, 쿨톤 할거 없이 모두 잘 어울리는 국민 아이템이니까 요거는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자, 슈에무라는 제가 이 팔레트에 넣어놨는데 M521, 이거는 M325번입니다. 9M44번이고요. M521번입니다. 요 느낌은 아오이유 그분이 바르셔서 되게 유명한 컬러고, 청순 청순 맑고 맑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M521번입니다. 요 컬러가 진짜 사랑하는 컬러입니다. 멜론팝이랑 피치팝은 좀 느낌이 달라요. 피치팝이 확실히 오렌지기가 좀더 돌기 때문에 피치팝보다는 멜론팝이 조금 더 예쁠 수 있어요. 멜론팝, 피치팝, 허니핑크팝인데 우드팝보다는 어둡지 않고 핑크빛이 돕니다. 진짜 봄 웜톤 분들한테 바르면 정말 예쁜 컬러는 소르베팜입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지금 이게 위에 뿔룩 올라왔던 게 이만큼 되도록 썼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블러셔가 마른데도 이게 이만큼 썼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미친 듯이 즐겨 썼다는 거예요. 자, 요거 바르고요. 멜론팝 같이 발라보세요. 진짜 예뻐요. 진짜 이게 완전 예쁜 궁합이거든요. 요거 바르고 요거 바르면 정말 예쁘고, 나는 조금 더 핑크빛 나지 않게 바르고 싶다 그러면 누드팝 바르고요. 그 다음에 소르페팝 발라보세요. 진짜 더 살구살구살구한 느낌이 좀 나요. 굳이 굳이 클리니크 중에서 진짜 아 나는 봄 웜톤이다 이런 분들은 멜론팝, 소르베팝은 진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중에서 베스트 1위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거 해야 되냐면 두개다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베스트 5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봄 웜톤인 분들,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을 겁니다. 특히 웜톤 분들, 색어필, 세수어필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진짜 없을 만큼 진짜 사랑하는 컬러잖아요. 벌써 이게 세 통째예요. 근데 다못 써요. 왜냐면 이렇게 살짝 파일 정도만 쓰고 다못 쓰거든요. 이유는 뭐냐? 너무 블러셔들이 많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또 삽니다. 재구매 아이템. 근데 매년마다 사서 매년 한 2년에 한 번은 사는 것 같아요. 사가지고 다못 쓰고 또 기한 다 되면 또 쓰고 막 이래요. 진짜 친한 동생 있으면 너 발색만 해볼래? 하고 주고 싶을 정도로 나스 중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웜톤에게 좋고, 봄 웜톤 특히나 예쁩니다. 봄 웜톤 분들은 세수 어필 꼭 사세요. 봄 웜톤일 뿐이지 21호, 22호, 23호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23호까지는 아닌데 22호 톤까지는 봄 웜톤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도 브라이톤, 딥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봄 브라이트인데 진화 컬러, 진화 컬러도 이 외곽에 살짝 발라서 약간
약간 뭔가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바를 때는 진화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진화 컬러 바를 때 특히 여름에 태닝한 피부에 요거 쫙 바르면 진짜 예쁘고서 요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진짜 보랏기 도는데 실제로 한번 발라보세요. 제 얼굴에 발랐다가 아티스트 분이랑 깜짝 놀랐던 그 컬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예쁜데 이 보랏기 나는 느낌이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딸기 우유빛이 약간 예쁜 우유빛으로 변하면서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랄게요. 맑은 발색 RMK 하나만 사면 뭐 사실래요? 하면 7번 요거 화이트 코랄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페일 핑크 밑에가 화이트 코랄인데 조금 더 핑크기가 돌기는 하지만 요건 너무 하얗게 흰기가 많아요. 그래서 흰기 많은 거를 바르고 요걸 탑에다 바르면 굉장히 예쁘지만 우린 이렇게 두 개 다 설 돈이 없다. 그러면은 요것만 사서 쓰시는 거 괜찮습니다. 화이트 코랄 컬러고요. 요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컬러잖아요. 핑크 코랄, 오렌지 코랄, 코랄 뭐 요런 느낌들 다 예쁩니다. 그래서 RMK 중에서는 이거 화이트 코랄을 좀 추천드릴게요. 뭐 다 이래요. 제 블러셔는 왜 다 이렇죠? 핑크 코랄, 오렌지 코랄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이게 딱 오렌지 코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3CE 제품은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이거는 딱 예뻐요. 예쁜 색깔이고 이 맑은 컬러의 느낌이 사랑스러워요. 또 M521이랑 비교하면 조금 더 진한 오렌지 컬러고 얘는 조금 더 살구에 가깝고요. 세수어필이 약간 핑크기가 도는 살구빛이라면 얘는 오렌지인데 약간 붉은기가 도는 오렌지 같죠? 베스트 5 한번 골라볼까요? 재구매가 가장 많았던 제품 요겁니다. 세수어필 요거 1등. 무조건 요건 1등이에요. 봄 웜톤, 가을 웜톤 이렇게 웜톤이라면 요거 하나 없다면 이건 문제 있습니다. 요건 진짜 예쁜 컬러니까 요거 한번 써보시고 요거의 대체템은 더샘의 망고피치인데요. 망고피치랑 제가 비교도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느낌이 달라요. 이 맑은 느낌의 살구빛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면 아 망고피치는 달라 뭐 이렇게 느끼실 건데 그래도 망고피치를 발라보시고 아 더 예쁜 컬러 바르고 싶다 생각하시면 요거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씨가 꼽는 1위입니다. 소르베 팝이랑 이거 멜론 팝이랑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 둘 중에 2위를 하나 뽑는다면 멜론 팝. 웜톤, 쿨톤 할 것 없이 다 어울리지만 특히나 봄 웜톤하게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가 멜론 팝입니다. 지금 제가 바른 컬러죠? 제가 봄 웜톤이니까 제 기준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광택이 살짝 나요. 그래서 너무 광택 나나요? 물어보시는데 그런 광택이 아니라 살짝 광택 나는 느낌이지 막 펄이 막 잔뜩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면서 진짜 예뻐요. 예쁘죠? 3위가 소르베 팝. 이거 제가 이만큼 썼잖아요. 근데 왜 멜론 팝을 주냐? 소르베 팝을 먼저 쓰기 시작해서 그런 거지 멜론 팝을 먼저 썼으면 그것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무난하게 쓰긴 진짜 멜론 팝이 좋을 수 있는 게 핑크에도 잘 어울리고 오렌지 컬러도 잘 어울리는데 요거는 핑크에 바르면 약간 오렌지 컬러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덜해요. 근데 요거는 핑크에 발라도 되고 오렌지에 발라도 되니까 요거 2위를 준 건데 둘 다 공동 2위 하고 싶어요. 둘 다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바를 때도 있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3위 소르베 팝입니다. 슈에무라의 M521번입니다. 슈에무라 중에서는 이 제품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특히나 웜톤인데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진짜 예쁜 컬러이기 때문에 이 컬러는 진짜 오렌지 코랄 혹은 핑크 코랄인데 약간 그런 걸 좋아하신다. 살구빛 좋아하시고 오렌지 코랄 좋아하시고 핑크 코랄 좋아하시는 그런 왜 복숭아빛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MK. RMK의 화이트 코랄입니다. 짠! 요 컬러는 제가 RMK 리뷰에도 보여드리고 그 후에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페일 핑크랑 같이 구입하실 수 있으면 그걸 같이 구입하시면 되게 좋고요. 요거는 핑크 코랄입니다. 핑크가 핑크빛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컬러인데 요 컬러도 굉장히 예쁘니까 사실 진짜 이게 완전 핑크는 아니고요. 핑크 코랄이 조금 더 핑크 쪽에 가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5위, 마지막 5위를 줄게요. 이 중에서 베스트를 꼽으라 그러면은 그래도 1위였던 세수 어필이 아닐까요? 나스는 정말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스는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요. 파이너컬 제품도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지금 블러셔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안 샀는데 파이너컬 제품 살까요?
사고 싶네요. 봄 웜톤에게 어울리는 블러셔 5가지 참고하셔서 백화점 가셔서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리씨가 좋아하는 블러셔, 블러셔 덕후, 봄 웜톤 오리씨가 뽑은 제품들이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